안녕하세요, 꽁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립 악력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리고, 그리고 그 그립 악력이 컨트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,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. 그립 새로 가르시면은 이게 찐득찐득하잖아요, 그죠? 그럼 그런 것들은 좀 찐득한 것을 없애주고,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손에 어떤 찐득한 것을 없애주고 하는 게 좋아요, 손으로. 그래서 이 그립이 이렇게 자꾸 손으로 이렇게 새로 감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이 좀 찐득한 게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동작을 좀 해주면 좋고, 그리고 이제 타월이 또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해서 손을 좀 태워서, 우리가 손 탄다고 그러죠? 손을 태워서 이렇게 이 찐득한 것을 없애주면은 여러분들 처음에 찐득찐득한 것이 많이 없어져요. 자, 그거 생각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립의 악력은 배드민턴의 예를 들어서 헤어핀, 뭐 푸시, 그 다음에 리시버, 그 다음에 드라이브, 하이클리어, 드롭, 그 다음에 스매싱, 그리고 서비스. 자, 이렇게 한다면 이 여덟 가지 테크닉이 기술마다 이 그립의 악력이 다 달라요. 자, 우선 제가 이 수치화로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. 이게 가볍게 잡았을 때, 이렇게 가볍게 잡았을 때 그립의 악력을 이걸 1이라고 할게요, 1. 그리고 제가 점점 힘을 줘 볼게요. 꼭 좀 이렇게 흔들리죠, 그죠? 이걸 10이라고 해 볼게요. 자, 이걸 1이고 10. 그러면 배드민턴 선수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이죠, 이렇게. 이런 동작이 많이 보이죠. 이게 다 상대의 리듬을 타면서 그립 악력을 조절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을 너무 이렇게 주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빼고 있으면 이게 그립 컨트롤도 안 될 뿐더러 그립의 악력이 힘이 잘 전달되지도 않아요, 스윙에, 임팩트 때. 그러니까 요 악력을 잘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. 그러면 그 기술마다 따져보면 이것은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, 아, 저런 정도의 그립의 악력으로 저런 테크닉을 구사하는구나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. 자,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제가 그립의 악력을 이게 1이고 이게 10이라고 한다고 그랬죠. 그러면 이렇게 전위에서 하는 기술이 헤어핀, 그 다음에 푸시라고 그랬죠, 대표적으로. 그럼 이때는 그립의 악력이 몇일까요?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 그립의 악력은 1 내지 2예요 1 내지 2.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잡고 하는 거죠. 꼭 붙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립의 악력을 1 내지 2로, 1 내지 아주 가볍게 잡고, 내가 만약에 타점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동작이 나오게, 이렇게 그립이 약간 돌기도 하지, 그죠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이 어깨보다 높이 올라가면 1번으로 하라고 그러고, 손이 완전히 이쪽으로 올라가면 3번으로 하라고 그래요, 이렇게. 그 다음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, 뭐 여유가 없으면 그냥 2번을 잡고 그냥 하라고 하고, 이렇게. 예.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내려가면 이건 당연히 1번이 되겠죠? 예. 이 멀티그립 이용법에 이건 열리, 손목이 내려가면 열리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1번이 되는 거예요. 올라가면 이제 3번이 되는 거고. 열고 닫고에 따라서 이 멀티그립은 항상 모든 테크닉에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? 손목을 닫으니까, 이거 다치잖아요, 이렇게. 이렇게 닫은 거하고 똑같잖아요, 이렇게. 예. 그래서 이게 밑에는 열리니까. 그래서 일단 그 열고 닫고의 동작이 손에 힘을 주고 있으면 이게 돌아갈까요? 절대 그립이 안 움직이죠. 그러니까 가볍게 힘을 잡고서 그대로 갖다 이게 대준다는 느낌으로. 그리고 스핀 헤어핀을 걸 때도 이게 꽉 안 잡아요. 그냥 아주 가볍게 잡고 이렇게 스핀 헤어핀을 거는 거지, 이거 꼭 붙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립의 악력은 앞에서 헤어핀은 한 1 내지 2 정도. 그러면 푸시는 한 2 정도 삼각이 돼. 2 내지 3 정도. 자, 이런 거 푸시라고 그러죠? 네. 이런 건 한 2 내지 3 정도 아주 가볍게 잡고 이렇게 쳐야지, 이걸 꼭 붙들고 막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볍게 잡고서 이런 식으로 툭. 네. 이렇게 치는 이 푸시가 좋은 거예요. 이렇게 가볍게 툭. 네. 그래서 이제 힘을 뺐다가 툭 넣으면서 치는 거죠.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면 이 크로스 헤어핀 같은 거, 이런 거. 이것도 그립의 악력이 한 1 내지 2밖에 안 돼요. 이게 꽉 잡고 하는 게 아니라, 예, 거의 한 2? 2 정도? 예, 이렇게 가볍게 잡고 해야 손목이 이렇게 넘어가죠. 이게 꽉 잡으면 손목이 잘 안 넘어가죠, 이게. 예.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, 전위에서. 여러분들, 이제 이 중간에서 하는 테크닉은, 자, 대표적으로 이제 언더핸드 하이클리어, 그 다음에 사이드 커트, 그 다음에 네트 커트,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있겠죠, 이렇게 드라이브. 예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이 스윙 미터 타법에서 얘기했듯이 어깨를 거의 안 쓰죠, 그죠? 주관절 타법하고 손목, 캐치. 예,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스윙하게 되겠죠, 여기서.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스윙하면 이건 좋은 스윙이 아닌 거죠, 그죠? 그러면 이때 악력을 보면, 예를 들어서 이런 드라이브. 예. 요런 곳은 몇 정도 할까요? 임팩트 순간에? 한 5 내지 6 정도? 예. 그 정도 잡고 치는 거예요. 예. 이렇게. 이거 1에서 10이라고 봤다면? 자, 그 다음에 이 언더핸드 하이클리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, 예, 5 내지 6 정도 보겠네요, 그죠? 그럼 사이드 커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 내지 6 정도. 그러면 네트 커트는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? 예, 이것은
한 3 정도 잡아야 돼요. 힘을 빼야 돼. 힘을 빼야지 이런 네트커트가 나오지. 이때 그립의 악력을 세게 잡으면은 절대 좋은 스트로크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순간적으로 힘을 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배드민턴의 묘미가 그런 데 있는 거죠. 그죠? 어떤 데 힘을 딱 줬다가, 어떤 데 힘을 완벽히 뺐다가.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배드민턴의 하나의 또 묘미가 되는 거죠. 마지막으로 후위에서 동작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크를 한다. 자, 하이크를 약간 뒤에다 놓고 친다고 그랬죠? 이렇게. 스매싱은 약간 앞에다 놓고. 그 다음에 드롭. 중간 정도. 자, 그러면 하이크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?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6에서 7 정도 잡겠죠. 6에서 7. 그 다음에 스매싱도 7에서 8. 그 다음에 드롭은 얼마 잡을까요? 힘을 쭉 빼야죠. 물론 이게 드롭이 커트를 세게 하느냐, 아니면 앞에다 이렇게 떨어뜨리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해요. 근데 기본적인 거로 가볍게 친다고 생각하면 한 3, 4 정도? 네, 3, 4 정도 잡아야 돼요. 그래야지 드롭이 좋게 나와요. 근데 만약에 드롭할 때 라켓을 꾹 잡고서 이렇게 드롭하면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. 3 내에 4 정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릭을 쓴다고 할 때는 스매싱처럼 힘을 꽉 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을 빼면서 치는 거죠. 그러니까 힘을 꽉 줬다가 이렇게 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대한테 힘을 주는 걸 악력을 예를 들어서 거의 뭐 10까지 잡아야 돼요. 10까지 한번 잡는 걸 확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임팩트 순간에는 오히려 힘을 빼서 이제 드롭을 하는 거죠. 그런 것이 하나의 트릭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드롭은 힘을 빼고 스매싱은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에서 가장 강한 그립을 잡고 치는 게 일단 스매싱이에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스윙 스피드를 만들어내려면 어느 정도는 이게 잡아야지 이게 나오는 거지. 어? 그래. 힘을 주면 손목이 굳으니까 힘을 안 주면 응? 어떨까? 그래서 힘을 이렇게 빼버리면 임팩트에서 좋은 스윙이 절대 안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임팩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잡은 상태에서, 즉 다시 말하면 헤드 스피드가 계속해서 원심력을 발휘해 줄 정도는 잡아서 때려야지 너무 빨리 힘을 빼거나 아니면 마지막까지 너무 주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리 좋은 스윙을 갖고 있어도 임팩트 순간에 그립의 악력을 적절히 조절해 주지 못하면 절대 강한 스트로크나 아주 섬세한 스트로크가 안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배드민턴의 묘미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데 묘미가 있는 거예요. 강약을 조절하고 좀 더 다양하게 치고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그냥 느끼는 감각적으로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그립의 악력은 준비 그립에서, 2번 그립에서는 2번 삼각형 할 때 힘을 빼고 있는 거구나. 그래서 그냥 치기도 하고 또는 돌려치기도 하고. 그래서 힘을 빼야지 내가 그립 컨트롤이 훨씬 빨라지는구나. 여러분들 그거 아시면 되고. 그 다음에 어떤 섬세한 스트로크는 확실히 힘을 빼고 치는 거구나. 예.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순간에 강한 힘을 쓸 때는 어느 정도 임팩트 구간에서 그립을 유지하고 쳐야지 너무 힘을 빨리 빼버리면 힘 전달이 다 안 될 수가 있구나.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기만의 그립의 악력 조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힘을 줘도 안 되고 항상 힘이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기술마다 적절하게 자기가 그립의 강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배드민턴 테크닉을 구사할 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. 그걸 꼭 유념했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는 공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